7개월 만에 23kg 감량을 일궈낸 박희영 씨는 지난해부터 2년 동안 꾸준히 모유유래 유산균을 섭취해 왔다는데, 지인이 소개로 모유유래 유산균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장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도 도움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침에 모유유래 유산균을 섭취하고 가끔은 샐러드 같은 다양한 요리에 모유유래 유산균을 활용해온 박희영 씨. 아침에 유산균 챙겨 먹기도 하지만 깜빡할 수도 있어서 무피클에 유산균을 넣어서 만들어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장 건강에도 좋아서 배변 활동도 훨씬 잘 되고 좋습니다. 그녀가 반찬으로 즐겨 먹는 모유유래 유산균 피클.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적당한 크기로 썬 무와 매콤함을 더해줄 청양고추 역시 썰어 용기에 담아준다. 이제 절인 물을 만들 차례. 물과 식초, 설탕을 4대 1대 0.5의 비율로 섞어 팔팔 끓여준다. 근데 모유유래 유산균은 언제쯤 넣으세요? 아, 유산균 자체가 열이 약하기 때문에 한 김 식혔다가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식힌 절인 물을 용기에 부어주고 마지막으로 모유유래 유산균을 더해 잘 섞은 뒤 냉장고에서 이틀간 숙성해주면 지방세포 크기를 줄이는 모유유래 유산균 피클이 완성된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나 17 유산균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고온에서 사멸되기 쉬워서 한 김 식힌 후에 넣으시는 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무의 경우 식이섬유, 즉 유산균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비에나 17 유산균과 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장내 유익균 증식에 더 도움이 되어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 체중 감량 효과를 배가시킬 수가 있습니다.